엄마가 저기서 쿠킹을 하다가 뻥 터졌어. 그럴 땐 eruption일까, explosion일까? 그리고 여기 volcano trivia game 있어요. 그래서 Earth land is divided into how many continents? Seven continents. Okay. Core. Everybody sing. Let's sing the season song. Let's sing the season song. Inner core, outer core, mantle crust가 있다. 요거 얘기하게끔을 계속 연습시켰고요. 그런 학습 영상들을 조금 더 보여줬던 경우고요. 안녕하세요, 미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엄마표 영어, 네, 영어 교육하실 때 수업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보 나눔하려고 영상 켰어요. 저는 이 수업을 저희 아이랑 저희 아이 친구랑 같이 마치 영어 품앗이처럼 진행을 했고요. 오늘 다루는 theme 세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저랑 이미 이제 수업을 한 두 달 넘게 했다 보니까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이제 좀 느낌 왔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제 미셸 티처가 그래서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라 저랑 같이 활동한 아이들은 이 주제를 가장 재미있어 했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번째 theme은 volcanoes, 그러니까 화산에 관련된 건데요. 아마 화산 폭발 그 활동 그 실험 키트 때문이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네, 이번 수업 통해서 랩북을 이제 대대적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enthusiastic하게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던 theme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장 좀 뿌듯함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그 volcanoes, 그러니까 이 theme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까지 뭐 activity 한 거랑 song 들은 거랑 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해 드려볼게요. 우선 song은 사실 volcano 관련으로는 그 마땅치 않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업 통해서 그러니까 volcanoes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그런 학습 영상들을 조금 더 보여줬던 경우고요. 제가 이 수업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리해둔 자료가 있어요. 그거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 링크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저희 수업하면서 어떤 영상들 시청했는지 공유해드렸어요. 이거를 하루에 다 본 게 아니고요. 수업할 때마다 하나씩 좀 보여줬던 경우고요. 실험 실제로 화상 폭발 실험 하기 전에 그 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워낙 유명한 친구죠. 그 친구가 실제 화산 실험한 거 그거 먼저 보고 저희도 좀 그것처럼 이거와 똑같진 않지만 저희도 나름 가지고 있는 그 실험 키트 가지고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랑 만든 거는 바로 이 랩북이고요. 아이가 제목을 Volcano 랩북이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첫째랑도 랩북 만들면서 활동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랑도 이제 좀 프로젝트처럼 theme 잡아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아이가 volcano에 대한 거 배운 거 가지고 이제 네, 활동하면서 뭐 책도 보고 뭐 계속 질의응답도 하고 하면서 배워나갔어요. 제가 이 랩북에 활용했던 자료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는지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저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원본 파일이 있긴 한데 이 자료를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신 그 링크 통해서 직접 귀찮지만 네, 이메일 입력하고 뭐 회원 가입을 요청하라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가입하시면 이메일이 자주 올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가입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무료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policy에 따라서 제가 링크 소개해 드릴 테니 거기 통해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랑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제 아이랑 같이 보면서 저도 결정했거든요. 아이가 이거 할래요. 그래서 그거 플로우 따라서 저희도 인쇄해가지고 친구랑 저희 아이랑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순서대로 배운 건 아닌데 아이가 그 만들어간 플로우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volcanoes를 배우면서 direction에 대해서도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east, west, south and north 이거 관련으로도 배웠고요.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north, south, East and West였나? 그리고 배우면서 Four Seasons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 그래서 이거 하면서 Four Seasons 노래도 같이 배웠네요. 네네. Four Seasons Make a Year 하면서 그 노래를 정말 무한반복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이거를 배웠고요. 그리고 여기 Volcano Trivia Game이 있어요. 그래서 그 퀴즈처럼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인쇄해서 같이 이제 했고요. 여기 My Book of Volcano Words 해가지고 자료 보시면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다 외우게끔 하기엔 저희 아이들의 수준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돼서 제가 조금 셀렉트를 해서 한 이 단어쯤은 알자 했던 것들을 여기다가 단어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ash, core, crust, lava, magma, volcanologist라는 단어도 이제 배우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plate에 대해서 배웠네요. 뒷면에 파켓을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 좀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분실 안 되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메인 보시면 이제 volcano와 관련된 메인 워드들을 이렇게 vocab 북도 만들고 volcano 그 그림 그리면서 이름도 같이 읽으면서 또 한 번 더 숙지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계속 강조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강조라기보다는 이 differentiate을 좀 알았으면 했어요. 안에 있는 이제 활활 타오르는 여기가 매그마고요. 얘가 이제 분출이 됐다. 이제 밖으로 나오면 얘가 이제 라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는 매그마, 나오면 라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네네. 막 이러면서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Earth Trivia 게임도 있어요. 여기 제가 Theme 1에서도 Solar System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나왔던 뭐 예를 들어 How many planets are in the solar system? 이라고 물어보면 여기도 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대답할 수가 있었고 What is the estimated age of the Earth? 이런 질문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Our Universe라는 책 시리즈 중에 Earth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소환해서 또 읽게 되고 같이 계속 연계해서 옛날에 봤던 거더라도 또 소환해서 읽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Continents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Seven Continents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이름들, 그래서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frica, 뭐 Asia, Europe, Antarctica, and Australia. 이거 이제 얘기 계속하게끔 Seven Continents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How many continents are there? 뭐 그러면 Seven Continents 이거 얘기하게끔을 계속 연습시켰고요. 네, 뭐 한 번쯤 쓰기도 했었어요. 이런 Continents 관련으로는 계속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 Theme에서는 Animal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Animal에 대해서 배울 때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Animal이 사느냐 이거 배울 때 또 이 Continents가 나오거든요. 한 번쯤 이렇게 다루고 가면 좋은 topic인 것 같아요. 그리고 What's inside the earth? 그래서 inner core, outer core, mantle, crust가 있다. 요거 얘기하게끔을 계속 연습시켰고요.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이게 이제 입체북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volcano가 입체적으로 뿌려져요. 네, 물론 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그 아까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core. inner core, outer core. 여기서는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inner core를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interior cor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outer core도 exterior cor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조금 더 advanced 된 내용인데 어쨌든 이거 보면서 아이들이랑 또 이렇게 또 커버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대륙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씩 알아가면서 네, 또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이 add up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진짜 아기 때부터 너무 열심히 잘 봤고요. 지금은 이제 과학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좋은 책이라 또 언급해 드려 봐요. 예전에 제가 이거 공구로 진행한 적도 있어요. 영상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아래 찾아서 영상 링크 걸어 볼게요. 네, 그래서 마저 랩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이걸 부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꾸몄어요. 저희 아이랑 같이 활동했던 친구도 비슷하긴 한데 레이아웃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어디에 무엇을 붙이고 싶은지 이 컴포넌트를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하고 싶은지 그런 프로젝트 결정권은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스팟에 네, 원하는 자료를 붙이면 된다라고 지도를 해서 아이들도 좀 각자 네, 이쁘게 꾸민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도 많이 봤지요. 랩북도 보고 그리고 이제 영상도 봤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제 과학 실험을 했어요. 여기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야 이거 봐. 포케이노 이거. 포케이노. 환기하게 사용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The window is open. I'm done. I'm done. 오케이. 너무 많잖아. 이거 봐! 얘들 우리 공룡들 이래가지고 죽었었나봐.
이거 구매처는 제가 아래 링크 걸어놨고요. 혹시 공국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디스카운트를 해주신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 공구 링크 걸어드릴게요. 네, 이 활동 같이 하시면서 버케노스에 대해서 랩업하는 식으로 활동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재료만 있으면 계속 여러 번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동생들 있으면 이 키트 버리지 마시고 재탕 가능하다는 점까지 안내드려 봐요. 아이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활동했던 팀 버케노스여가지고요. 많은 분들께도 이런 정보 나눔하고 싶었고 방금 보여드렸던 과학 키트에 이런 활동지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우리가 먼저 배웠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는 이렇대 국어도 함께 봤던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돌아다니면 잃어버릴 텐데 이렇게 랩북에다가 퐁당 담아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Let's sing. Sing, sing, sing the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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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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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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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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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Let's sing the season song. Let's sing. Ready, set, go. Let's sing the season song. Everybody sing. One more time. Let's sing the season song. Everybody sing. Everybody. Everybody. There's everybody. No, very good. Everybody sing. Everybody sing. Let's sing the season song. Let's sing the season song. Let's sing the season song. Everybody sing. Very good. Sing. And there's fall, and there's winter, and there's spring. Sing the season song. Start with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Four. Seasons 1, 2, 3, 4, 4. Is it four? Wait, guys. Four seasons or four seasons? Four seasons. There's S at the end, right? Yeah. Four seasons. Four seasons. Make. Core. Crust. Mantle. 그 다음 skip하고 magma. Magma. Ash. Ash. 자, 뚜루뚜루뚜. What is this? See? Core. Next. Crater. Crust. 또 아는 단어 뭐 보여? What else do you guys know? What was this? Eruption. Eruption. Say the word. E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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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olcano. Yep, a volcano. Ash or gas explodes out of a volcano. Okay? Okay, so let's highlight the words. Eruption. Eruption. Next. E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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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lava. 다음 word 뭐였어? Ash. 그렇지. Ash. Or gas. Or gas. Explodes. Out of a volcano. 말 그대로 volcano. Out of. Explode는 아까 eruption이랑 비슷한데, bomb은, 폭발물은 explode를 해. 엄마가 저기서 쿠킹을 하다가 뻥 터졌어. 그럴 땐 eruption일까? explosion일까? explosion? 그렇지. 왜? 뻥 터진 거야. 거. 근데 이 eruption은 거기서 콱콱콱콱 뭐가 막 나와야 돼. 네. 아, 거기네. 이니미니마니모. Earth's land is divided into how many continents? 7 continents! Okay. You know how many continents? 7 continents. Very good. Okay. Next question is, Earth is one of how many planets in our solar system?
8 planets. What are Earth's 4 basic layers? Okay, Violet, have a seat, please. Okay. Inner core, outer core, mantle crust.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활동이나 책이나 이런 뭐 구매 링크라던가 이거 다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놨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정보 나눔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아, 영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제 좀 활동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보 적극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번째 theme은 animal 이거든요. 그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